루스는 34년 시즌을 끝으로 양키스에서 방출되었고 1년을 보스턴 브레이브스에서 뛰다가 은퇴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6년에 또다시 양키스에는 공교롭게도 딱 맞춰서 새 스타가 등장합니다. 대중들에게는 선수보다는 누구 전남편으로 더 유명할 조 디마지오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양키스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양키스 하면 보스턴 아닙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보스턴은 양키스에게 루스를 보낸 이후 밤비노의 저주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월드시리즈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루스가 떠난 19년 이후 33년까지 15년 연속 5할 미만 승률이라는 비참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보스턴. 디마지오에 이어 3년 뒤인 39년에 보스턴에도 스타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죠. 41년에는 카디널스의 스탠 뮤지얼이 등장합니다. 실력으로도 인성으로도 정말 훌륭한 선수였다고 하죠. 아직까지도 카디널스의 여러 타격 기록하면 이 선수가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투수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서운하겠죠. 디마지오와 같은 해인 36년과 테드와 같은 해인 39년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대투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밥 펠러와 헬 뉴하우저. 41년에는 펠러와 듀오를 이루게 되는 투수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밥 레몽. 다만 이때에는 투수가 아니었고 그는 후에 46년부터 투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선수는 브레이브스의 보스턴 시절 마지막을 장식하고 미러키 시절을 열었던 라이브볼 시대 최다승 투수 워런스 판입니다. 언급된 7명의 선수들 중 5명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디마지오는 관련 언급을 찾을 수가 없었고 뉴하우저는 심장 문제로 군에서 입대 거부를 당했다고 하네요. 테드는 후에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다고 하고요. 이 7 중에 가장 먼저 웃은 것은 디마지오입니다. 데뷔 첫 해인 36년 바로 양키스가 우승했거든요. 이듬해에도 또 우승. 두 해 모두 자이언츠를 제물로 했죠. 38년은 컵스, 39년은 신시내티를 꺾고 4연속 우승. 40년이 되어서야 이 양키스 천하가 잠시나마 깨집니다. 신시내티가 전년도 아쉬움을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달랜 것이죠. 이 우승은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 이후로 신시내티의 21년 만의 두 번째 우승이 됩니다. 41년에 또 양키스 우승. 다음으로 우승 사람은 스탠 뮤지얼입니다. 42년에 카디널스가 우승을 한 것이죠. 그러고 43년 양키스가 또 우승을 합니다. 정말 대단했네요. 44년은 세인트루이스 연고 두 팀끼리 맞붙은 시리즈였습니다. 브라운스는 54년에 연고지를 이전. 이 팀이 지금의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됩니다. 결과는 카디널스의 우승이었고요. 45년은 35년의 재판. 컵스와 디트로이트가 붙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바로 그 유명한 염소의 저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승자는 디트로이트였습니다. 할 뉴하우저가 세 번째 우승 사람이 되었고 그린버그가 두 번째 반지를 끼게 되었습니다. 뉴하우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고지에서 태어나서 연고지 팀에서 뛴 스타 선수 그리고 펠러에 가려진 저평가된 투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컵스는 이 이후로 다음 월드시리즈까지 71년을 다음 포스트 시즌까지 39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퍼기 젠킨스와 어니 뱅크스, 빌리 윌리엄스, 라인 샌드버그 등등 많은 선수들의 커리어를 낭비하게 됩니다. 46년에는 뮤지얼이 42년, 44년에 이어 짝수의 우승을 또 합니다. 2010년대 한 팀이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이때 테드의 보스턴은 정규 시즌 최다승 팀이었지만 테드는 이때는 물론이고 커리어 내내 무관이었다는 사실도 네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유명했던 것은 에노스 슬로터라는 선수의 광란의 질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던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된 테드를 제외한 남은 밥 펠러와 레몬 그리고 워런 스판은 어땠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